大家好，这里是 Bobo Chinese。여러분안녕하세요 Bobo 입니다지난번 HSK 5급6급영상올려더니오히려구독자가떨어지네요그러면오늘은간단하게한국어로중국어강의하면서영상찍어보고구독자들이다시돌아올수있는지테스트좀해볼게요오늘은정두부어에대해같이배워보도록하겠습니다정두부어는뭐냐면어떤행동을했어요이행동에대해좋은지나쁜지어떤상태인지평가를하는것입니다정두부어형식은동사的형사예를들어말을잘한다말을잘한다말하다중국어는说说잘한다중국어는好好그러면말을잘한다중국어는어떻게얘기해요说得好说得好잘했어요명사가있을때는동사명사동사的형사이형식을써보세요첫번째동사는뺄수있어요예를들어说汉语说得好说汉语说得好做菜做得好做菜做得好游泳游得好游泳游得好游泳은수용하다이에요游泳중국어에서는이합사이에요같이는동사지만똑바로얘기하면앞에游는동사용은명사이에요더앞에는명사붙어쓰면안돼요동사있어야돼요그래서游泳游得好해주세요游泳得好하면안돼요다음단어이용해서문장을완성해보세요开车开车운전한다开는동사车는명사그러면운전을잘한다중국어어떻게얘기해요开车开得好开车开得好写字写字글을쓰다写는쓰다字글写동사字명사그러면글을잘쓴다중국어어떻게얘기해요写字写得好写字写得好唱歌唱歌노래를부르다唱은동사歌는명사노래를잘부른다중국어로唱歌唱得好唱歌唱得好네문본은잘이해하셨나요그러면우리같이정두부어에서많이쓰는몇개문장같이연습해보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일찍뭐뭐한다동사명사동사的早뭐뭐的早呢한국어에서는일찍뭐뭐한다예를들어일찍웃다来得早来得早일찍일어난다일찍일어난다起床起得早起床起得早일찍퇴근한다어떻게얘기해요퇴근한다는下班下班下는동사班은명사예요이합사예요그러면일찍퇴근한다중국어어떻게얘기해요下班下得早下班下得早일찍결혼했다중국어어떻게얘기해요结婚结婚结婚은결혼했다는뜻이에요结는동사혼은명사예요이합사예요그래서일찍결혼했다중국어는结婚结得早结婚结得早
잘했어요. 이거는 일지 뭐뭐 한다는 문법이에요. 나중에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그냥 동사 더 早, 동사 더 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말은 더 晚, 늦게 뭐뭐 한다. 동사 더 晚. 동사, 명사, 동사 더 晚. 일찍 결혼했다는 재혼 재더 早. 그러면 늦게 결혼했어요.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结婚结得晚. 结婚结得晚. 애기 늦게 낳다.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애기 낳다는 生孩子. 生은 동사, 孩子는 명사. 그러면 애기 늦게 낳다. 중국어는 生孩子生得晚. 生孩子生得晚. 늦게 퇴교했다. 下班, 下는 동사, 班은 명사表. 그러면 下班下得晚, 下班下得晚. 많이 쓰는 한마디, 잠을 늦게 잤다. 睡觉, 잠을 자다. 睡는 동사, 觉는 명사表. 그러면 늦게 자다,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睡觉睡得晚, 아니면 간단하게 睡得晚. 빠르다,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명사, 동사 더 快, 快는 빠르다는 뜻이에요. 뭐뭐를 빠르다. 예를 들어 걸음이 빠르다. 중국어 走得快走得快. 달리기가 빠르다. 跑步跑得快跑步跑得快跑步는 이합사비예요. 첫 번째 跑 빼지 마세요. 不跑得快 말할 수 있지만 듣기 좀 불편해요. 跑步跑得快 더 평해요. 말을 빨리 하다. 说话说得快说话说得快 아니면 간단하게 说得快 说得快. 빠르다 반대말은 뭐예요? 느리다, 그죠? 慢, 뭐뭐的慢. 好,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느리다. 说话说得慢说话说得慢 아니면 간단하게 说得慢我说得慢他说得慢. 운전을 느리다. 开车开得慢开车开得慢. 타자를 느리게 치다. 타자를 치다. 중국어는 打字. 打는 동사, 字는 명사예요. 타자를 느리게 치다. 중국어는 打字打得慢打字打得慢. 그다음에 많이 뭐뭐 한다. 예, 많이 뭐뭐 한다. 동사, 명사, 동사, 더, 多. 多는 많다는 뜻이, 그죠? 그러면 많이 먹다. 중국어는 吃得多吃得多. 많이 보다. 많이 보다. 看得多看得多. 많이 알다. 懂得多 懂得多知道的多知道的多. 다 돼요. 여기서 정두포 더多와 很多 헷갈리지 마세요. 很多는 앞에 명사부터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人很多书很多车很多. 그 很多랑 같이 붙어 쓰는 단어는 명사비예요. 더多 앞에다 쓰는 거는 동사비예요. 여기 헷갈리지 마세요. 이상은 다 정두포 많이 쓰는 문장비예요. 만약에 정두포에서 정두부사, 很, 非常 이런 단어 들어가고 싶으면 형용사 앞에다 넣으시면 돼요. 동사 앞에다 넣지 마세요. 형용사 앞에요. 예를 들면 睡觉睡得很早. 이렇게요.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 대화를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TSA 제3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TSA 제3부분 연습하는 거 생각하세요. 听说你有孩子啦? 是啊，我结婚结得早。是啊，我结婚结得早。你看起来很累呀。我昨天睡得晚。我昨天睡得晚。 我不但知道中国历史，还知道日本和韩国的历史。哇，你懂得真多！哇，你懂得真多！你开车的时候别老发脾气。 前面的人开车开得太慢了。今天怎么5点就到家了？今天下班下得早。 今天下班下得早. 오늘 강의 이해했어요? 이해하시면 정두 부호 이용해서 밑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땠는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하면 좋아요, 구독요 눌러보세요. 再见.